안녕하세요. 아따갑니다. 이제 여기는 산에 있는 벌 거의 마지막 확인하러 왔고요. 보이시나요? 이게 핸드폰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벌들 들어오는 게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보시면 되게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거든요. 경로가 아주 되게 멋집니다. 지금 얘는 봄에 되게 약군으로 들어왔었는데 약군도 초약군으로 들어왔었어요. 그랬는데 지금은 몇 하냐,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있었습니다. 아홉 칸 있었고 지금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보자 미안해 늦게. 아이고 엄청 대집니다. 간만에 또 이상한 사람 왔다고 달려들죠. 달려드는데 그래도 뭐 늦게 아이고 엄청 대듭니다. 이렇게 안 되더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엄청 대듭니다. 보시면은 여기 아래까지 잘 내려왔어요. 경계를 바싹 크고 있습니다. 잠깐 쉬고 얼마큼 내려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애들 난리가 났어요. 이 말벌에 시달려가지고, 말벌에 시달려서 그런가 봐요. 지금 쏠라고, 아주 뭐, 대단하게 덤비는데, 사도 될 거고, 덤빕니다. 요거는, 이렇게 놔두고 조금 이따 와서 볼게요. 지금 안 되겠어요. 지금은 애들이 너무 덤벼서 안 되겠습니다. 조금 안정 찾고 보시면은 안정을 찾고 와서 계속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세팅. 애들이 지금 말벌에 많이 시달림을 받았는지 말벌 시체가 안 보입니다. 말벌 시체가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. 말벌 시체가 안 보이는데, 그렇죠. 말벌 시체가. 일단은 이거 조금 진정된 다음에 조금 이따 오고요. 이제
기존에 있던 벌통들, 내년에는 꿀뚜껑이나 한두 번 해주면 끝날 수 있게 작업해 주려고 왔고요. 저거는 이제 설 지나고 명절 지나고 와서 꿀 뜨는 작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자리는 괜찮았는데 한 통은 실패를 받고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써서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. 여기 괜찮아 보입니다. 여기는 이제 내년에는 결과될 거 기대하고 있고요.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바닥판을 제거하고 바닥판 새로 재작업을 해서 해놓고 내년엔 최소한의 손으로 돌아다니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겠습니다. 내년에는 뭐 꿀찌꺼미나 바르면 해결될 수 있게 미리 밑판 좋은 걸로 바꿔놓고 올 겨울 한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나무의 고유 냄새가 많이 날아가서 내년에는 벌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하겠습니다. 요거는 작업하고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, 벌이 왔습니다. 초종벌이 왔어요. 아까 미를 밀라비 안 했던 거 켰더니 이 냄새 맡고 왔는데. 그죠? 지금은 자리벌도 아닙니다. 지금은 자리벌 타는 시즌도 아니고. 작년에 조금, 작년이 아니고요. 올해 여름쯤에 이거 자리를 발견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. 좀 늦어서 그 자리를 늦게 설치해서 되게 자리는 좋거든요. 보시면. 되게 자리 좋죠. 자리는 되게 좋은데 아쉽습니다. 여기서 한 통 받을 수 있는 자리 같은 건데 그래도 내년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에도 자리를 잡았거든요. 이곳을 잡았는데 여기는 장마 때 와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자리가 어떤 시간에서 뒤에 바닥 산도 별로고 바닥이랑 그 베어놓는 거랑 해놓고선 가려고 무정 왔어요. 여기도 내년엔 기대하는 자리라 나름 생각하고 있는 자리입니다. 이 자리는 한 통을 받았었는데 오다가 여왕벌이 망치도 됐는지 아니면은 교미하러 나가서 객사를 했는지 무한군이 돼서 실패를 본 자리입니다. 여기도 자리를 좀 더 봐주고 다시 내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바닥판을 갈아줬고요. 내년에는 좀 또 산벌을 받는 것도 받는 거 이거 산벌 받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집에 있는 벌을 늘리는 거 위주로 해서 진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저나 저 딱깍 열어놓은 벌 대들어서 아주 작업을 못하겠네. 큰일 났습니다. 아주 대들어서 정신 못 차리겠어. 또 벌통이 또 사라졌냐? 다리치고 뭐. 말벌이 와 있네. 이게 왜 이렇게 호술해졌지?
요거 좀 더 가려 쓰고, 얘들은 이제 꿀 쌀 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사히 받았습니다. 지금 제가 찍어볼 영상은 벌들 들어오는 항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쁘게 찍힐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항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